박수 해주세요. 네. 여호수아의 주관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의 맥을 주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사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 나라의 어려운 일들이 자력으로 극복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서서히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신령들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위로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구약 잠언 26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오는 것과 추수 때 비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주어들은 참새에 떠오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지치기요 나귀에게는 타가리요 미련한 자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 여기서 온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고함하될까 하노라. 미련한 자 여기서 온 것을 따라 우리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등에 기계라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내 발에는 힘없이 달렸으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자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 비해 영예를 쓰는 것은 돌로 눈매를 내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자문은 술취한 자의 성에된 것이만과 같으니라. 장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배가 거부한 것을 부러워하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부득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쭉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부르느니라. 게으른 자는 두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두려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손이 대답하는 사람 이곳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이루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청관하는 작품을 간섭하는 자는 괴기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해동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가득 그리꺼지고 말다리가 없어지는 다툼이 시느니라. 숯불에 숯을 구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구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기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결실과 같아서 뱃속 깊은을 오려고 하느니라. 오른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에는 눈은 입힌 폭이느니라. 감정에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죄를 끝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의 이유까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예외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인정하게 드러나리라. 한 번을 한다는 그것에 기받을 것이요 도를 불린다는 무려 그것에 지기라. 거짓말한다는 자기의 해악을 기뻐하고 아첨하는 일은 평화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입니다.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전체 줄거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자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다툼을 좋아하며 간섭하는 것, 교만한 거짓말 등에 관하여 교훈한다. 특히 미련한 자를 영의 권자리에 앉히는 것은 부적합함과 미련한 자를 고용함의 어리석음, 게으른 자의 나태한 특성과 어리석음, 그리고 자기가 성관하는 다툼에 간섭하는 행위와 달견과의 위선자의 달콤한 유혹에 가능한 것을 지적하고 주의할 것을 경고한다. 경계에 대한 미련한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본문은 특히 미련한 자들이
미치는 직접 간접적인 많은 악영향들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즉 이는 지혜로운 자들과 하여금 미련한 자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악행에 지혜롭고 간호의 대처할 것을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에 있어서 부모는 미련한 자가 미치는 타락을 적절한 기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경계하고 있다. 경계해야 할 자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은 적절한 규율법을 사용하여 지혜로운 자가 경계해야 할 자들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즉 이는 미련한 자들에 대한 경계를 다른 앞다르게 내용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여기서 경계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게으른 자들. 그들은 온갖 변명을 하며 할 일과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한다. 둘째, 다툼하는 자들. 특히 말로 시비를 붙이고 불화를 초래하는 자는 조심해야 한다. 셋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넷째, 거짓말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위선과 교회의 말을 쓰는 자들은 해망을 일으키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오늘 제목이 미련한 자와 교회하는 자인데요. 우리 그 믿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일을 맡기기에 부적합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들의 비결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이어 버리느라 해를 받느니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비결한다는 것은 신중함과 진실성이 없는 자에게 중요한 일을 전달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는 어리석고 방만한 자여서 주인이 요구하는 그 중대한 말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이 전하는 내용을 올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주인에게 해를 입히는 자입니다. 둘째, 명예를 얻기에 부적합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은 돌을 불매에 내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절에 대해서 매트에는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란 보석이나 조울주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인 돌을 쓸모없는 돈으로에다 던져버려 아깝게 매장시켜 내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돌에다 자세 옷을 입히는 것과 같은 엉터리 짓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명예는 무면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며 어린아이에게 지어진 칼과 같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말이 적합하지 않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의 이번 자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가 되리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지혜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지혜의 진가와 의미는 성실이 되어버리고 그는 악한 생활을 하면서도 중단한 척 하나님의 영광을 응원하는 자이며 늘 말과 행실이 모순되는 자입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빈둥빈둥 돌면서 자신의 결혼을 변명하려 하는 자들은 자신의 미련함을 한껏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게을러집니다. 게으른 자가 사를 무섭다고 설명하지만 그가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를가 아니라 해야 할 일과 그 수고입니다. 그는 일과 수고가 두려워 손을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소극적인 안위를 뺏길 용기가 필요합니다.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잠과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잠은 가난을 불러들이고 책임과 의무를 잊게 합니다. 게으른 잠은 잠을 즐겨 잠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를 정결한 몸으로 맞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게으른 잠은 또한 자신의 죄를 벗어날 줄 모릅니다. 예사에 흥미가 없어서 자신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여 성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여 노력 속에 주저앉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은 성도로서 확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당장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결과에
왕수박이나보다 아리못해하여 이를 망쳐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이를 지켜하는 것으로 계륜자의 특징으로서 내가 담을 팔 힘이 없다고 고력하는 핑계만 급합니다. 계륜자들이 굶주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계륜 때문에 귀결되어지는 대가입니다. 계륜자들은 가난으로 인한 수치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게으른다도 되지 말고 미련한다도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지혜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지혜를 읽겠습니다. 지혜는 기다리는데 더하고 효과적인 시기라는 뜻이다. 신자가 자유를 운영하는 것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삶을 띠이다. 주어진 지혜를 사랑하고 종로를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네. 생각해 봅시다.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짓을 거듭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 사회는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므로써 고통을 당하고 지나가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는 그 조직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고 항상 뒤떨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유명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데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는 오늘 단체에서 보면 항상 이제 표시가 나서 불만도 많고 뒤에서도 다들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말로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하는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라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특별히